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용 에어컨, 휴대용 냉장고 두 제품 모두 휴대용으로 나온 만큼 전력 사용량이 낮아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죠. 캠핑은 물론 집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이고 미홀에서 나온 여름 아이템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예쁜 디자인의 에어컨입니다. 무게는 15kg, 꽤 무거워요. 그래도 무게중심이 안정적이고 손잡이가 커서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바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텐트는 300x210, 최고 높이 200, 3인 가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 에어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텐트 위에 타프를 쳐서 햇빛을 막고 텐트와 타프 사이에 공기층을 만들어줬습니다. 에어컨 뒤에 커넥터 연결. 연결한 배기관을 텐트 외부로 빼내어줍니다. 현재 35도, 습도가 90%로 매우 높아서 답답하고 불쾌지수가 높은 상태입니다. 소비전력이 낮은 에어컨을 텐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이 온도는 가장 낮게. 찬바람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은 특정 부분이 아닌 전체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내려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에어컨 바로 앞에서 온도를 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온도계를 에어컨과 거리가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30분, 1시간, 3시간 총 3번을 측정하겠습니다. 30분 뒤 다시 텐트로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굉장히 쾌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5도 이상 떨어졌을 것으로 확신했는데 1도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 온도 변화가 없다고 봐야죠. 반면 습도는 20%가량이 떨어졌어요. 좁은 공간이긴 하지만 30분 만에 18%의 습도를 내렸다는 것은 제습 능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공기 중의 수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 초반에는 텐트 내부가 답답해서 나갔는데 30분이 지난 지금은 편하게 쉴 수 있을 정도로 내부가 쾌적해졌어요. 1시간 뒤 온도 33도, 습도 70%. 1시간이면 꽤 오래 틀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네요. 3시간 뒤 온도 27도, 습도 70%. 습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제습 능력의 최대치로 볼 수 있죠. 반면 온도는 27도로 내려가서 확실히 시원함이 느껴지고 살짝 추위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3시간 뒤에 측정한 값은 해가 지고 있는 시점의 결과값으로 가볍게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여름 태양 아래 텐트 내부를 27도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과에 수치만 보면 아쉬울 수 있는데 에어컨의 소비 전력과 체감적인 느낌을 고려했을 때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냉풍기로만 사용해봤어요. 에어컨 후면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캠핑과 같이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사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음을 이용하는 냉풍기와 비교도 되지 않게 시원합니다. 휴대용으로 만들어진 에어컨으로 가로로 긴 모양을 하고 있어서 창문에 설치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창고에서 사용하는 선반을 받침으로 쓰고 에어컨 배기를 밖으로 빼냈습니다. 보기에는 별로지만 열 손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마감에 신경을 썼습니다. 방의 크기는 약 4평, 내부 온도는 35도, 습도 84%. 역시나 습도 때문에 내부가 답답합니다. 에어컨 작동. 공기순환을 위해서 선풍기도 작동시켰습니다. 2시간 뒤 온도 27도, 습도 73%. 제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온도가 8도, 습도가 11% 떨어졌습니다. 물론 좁은 방이라서 효과가 극대화된 것은 맞지만 에어컨의 소비 전력을 고려했을 때 아주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음.
65dB이 조금 넘는 정도의 소음으로 텐트에서 사용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서 사용하니 공간의 울림 때문에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밥 먹고 쉴 때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공부하거나 잘 때는 거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에서 사용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65dB이라는 소음 정도를 체크하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외기가 합쳐진 에어컨은 조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에어컨을 작동하면 순간적으로 500W까지 올라갔다가 유동적으로 변하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450W 정도를 유지합니다. 온도는 가장 낮게, 바람은 강풍. 온도를 조금 높이거나 바람을 약하게 하면 소비 전력이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400W 이상은 계속 유지합니다. 매일매일 5시간씩 사용하면 67kWh, 한 달 전기요금 6,680원. 누진제 적용하면 좀 더 올라가겠지만 사실상 전기요금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10시간씩 사용하면 한 달 전기요금 17,000원. 집의 형태에 따라 설치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설치만 한다면 리모컨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실이나 큰 방에서는 당연히 효과가 미비하고 작은 방이라면 더운 여름 아주 저렴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어컨은 내부에서 물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호스로 빼내는데 이 제품은 자가증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증발 기능이 있어도 100% 증발은 힘들기 때문에 물이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개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물이 나온다는 것은 자가증발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저도 처음에는 고무마개를 닫아서 사용했는데 지금은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자가증발의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호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튼튼한 미홀 알피콜 이동식 냉장고. 냉장고 문을 열면 냉장칸과 냉동칸이 보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40리터로 가장 작은 사이즈이고 500ml 물병 기준 냉장칸 30개, 냉동칸 6개, 총 36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로 2리터의 페트병을 세워서 넣을 정도로 깊어요. 꽤 많은 음식이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체는 16kg 정도로 가볍지만 아무래도 음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겠죠. 손잡이를 뽑고 캐리어로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전원은 220V와 12V 모두 지원합니다. 집이나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분들은 220V, 차량이나 파워뱅크 이용하는 분들은 12V, AC, DC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도는 최저 영하 18도까지 가능해요. 저는 냉장실 3도, 냉동실 영하 15도로 사용합니다. 냉장고 성능을 설명드려야 하는데 사실 설명드릴 내용이 딱히 없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와 동일합니다. 크기만 작을 뿐이죠. 설정한 온도 그대로 냉장고는 항상 3도를 유지하고 냉동실은 항상 영하 15도를 유지합니다. 제가 냉동실에 얼음을 준비했어요. 당연하게도 조금도 녹지 않았습니다. 2일, 3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전력만 공급된다면 이 얼음은 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냉각 능력 다음으로 체크해야 할 것은 소음, 소비 전력, 설정 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냉장고 컴프레서가 돌아가는 소음은 50dB 정도. 저는 40dB 정도 예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측정되었어요. 외부에서 사용할 때는 주변 소리에 묻혀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소비 전력은 44W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220V 사용 기준 제가 설정한 온도로 도달되는 시간은 약 1시간. 맥스 모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냉각됩니다. 냉장고에 시원한 음식이나 냉동식품을 넣으면 내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도달 시간은 더 짧아지죠. 같은 조건의 DC 12V를 사용하면 220V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정한 온도에 도달한 이유입니다. 내가 설정한 온도에 도달을 하면 소비 전력이 1W로 거의 제로가 됩니다. 1W는 대기 전력 정도로 볼 수 있죠. 소음도 모기 소리 정도로 줄어듭니다. 기본적으로 밀폐 구조의 단열 소재이기 때문에 전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냉각 상태가 꽤 오래 유지되고 냉장고 문을 열어 냉기가 빠져나가면
컴프레셔가 다시 작동하지만 잠깐 작동하고 또다시 1W를 유지합니다. 냉장고 소비 전력 44W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간 총 31kWh가 나오는데 실제로 사용하면 10kWh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냉장고를 자주 열고 닫는다 해도 15kWh. 전기요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전력 소비로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사용해도 몇천 원 나오지 않습니다. 냉각 능력도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편한 휴대용 냉장고입니다. 대부분의 캠핑장은 사용 전력을 600W로 제한하는데 이 두 제품은 동시에 사용해도 500W를 넘기지 않습니다. 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캠핑 아이템들이죠. 그런데 여름 캠핑을 많이 가도 4-5번밖에 가지 않는데 캠핑용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이번 여름에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미오 에어컨을 여름에 잘 활용하면 제품 가격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작은 방에서 사용하고 배기관 마감만 잘한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365일 항상 사용할 수 있어요. 메인 냉장고에 공간이 부족하거나 나만의 음식, 음료 혹은 화장품을 넣을 때 사용하면 좋죠. 전력 사용량이 낮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시원한 캠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